스폰지 서프는 힘줘봐야 잘 안 갈려요. 걔는 그냥 표면을 살짝 슬쩍슬쩍 왔다 갔다 할 정도로. 뭐 종이 서프로 가면 이제 손이 뜨거워지고. 일단 이제 오늘 일단 서프에서 딱 뜯어보고 나면 이제 표면 상태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드러난 이제 잘 자란 흠집들만 잡아주면 이제 얘는 이제 색칠 들어갔죠. 혹시나 이제 집에서 작업하신다면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크게 크게 쳐내고 그다음 사포로 이제 거친 녀석도 쪽쪽쪽쪽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.